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, 바로 페카 반사경입니다. 자, 페카와 미니페카, 그러니까 페카 시리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덱이죠. 자, 이 덱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, 끝까지 갔다가 페카들을 마구마구 소환해서 없애버리는 덱입니다. 굉장히 쉽죠. 하지만 말처럼 경기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점점 요구하시는 게 디테일해지고 있어요. 페카와 미니페카를 넣고 이거는 조금 불리한 덱은 엘렉트로 좀 먼저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페카와 미니페카를 넣고 반사격을 해서 이겨주세요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 머스킷병 하나는 미니페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, 도 아낄게요. 왜냐면 엘릭서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손해 같아요. 예. 솔직히 그 엘릭서하고 그 맞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아, 이거는 반사경 못했네. 웬 기사? 이거 죽었어. 아, 잠깐만! 아하, 이겼는데? 또 밀었습니다. 어그로 이렇게 바꾼 거죠. 자, 전부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물방용으로 이제 공포를 넣는 거죠. 자, 지금 난리가 났는데 페카가 막 애들 막 떨어져 있어요. 지금 상대 좀 당황했겠죠. 뭐야 쟤들, 뭐야 이러고 있겠죠. 여기 뭡니까?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덱입니다. 바로 페카 반사경 덱. 오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제발! 아, 아, 윈페카가 본체한테 안 들어가나? 아, 몸빵하지, 윈페카. 가자. 자, 이거 광고 몸 해야 돼요, 몸. 일단, 윈페카. 아이고. 진짜 조금이에요. 이게 있어. 다 잘라버려 그냥. 저 미니페카 반사격. 뭐야, 뭐 못했대 못해. 아니, 이거 다 이겼는데. 와, 가봅시다. 빠밤. 오, 상대도 안 해. 오, 저 뒤에 해놨어요. 제 바람하고는 좀 다르게. 4볼? 와우. 이름 한번 빼야 되잖아. 아, 참. 정말 시켜야 돼. 이거는 엘릭서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. 가보자. 나는 두 개, 너는 빵 개.
자, 일단은 상대가 다마리아 괜찮아요, 지금까지. 화물이 날라와도 여기다 가면 안 돼. 곧 읽은 타이밍 오고. 뭐, 대포를 하나 놓쳐야 될 수 있어서, 지금 대포를 하나 좀 기다려볼게요. 자, 가봅시다. 이것이 바로 페카페카페카의 힘이요. 페카페카페카 페카페카페카 우리의 페카. 어, 이거 3프롬 되나요? 아이, 자, 이것이 바로 페카페카페카의 힘이다. 아, 페카 반성이야. 괜찮은데요? 자, 어떠셨나요? 잘 보셨나요? 페카 반사경. 아이. 그래도 미니 페카와 페카가 같이 있음으로써 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다. 상대가 당황하면 굉장히 아프겠죠. 자,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컨텐츠로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, 그리고 원하시는 덱들, 컨셉 덱들, 왜 이거를 엔젤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꾹꾹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클래시로얄 엔젤 방송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곧 나올 로얄의 정석도 많이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들 제 채널만 보면 전부 전설로 갈 수 있게끔, 무과금도 전설 가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요.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Ade, itu.